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접미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근을 배우셨어요? 알파벳 주로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접미사가 붙는 거예요. Hey라는 접미사. 혹은 tav가 붙거나, 혹은 utav가 붙거나, vavtav가 붙거나, 뭐 결국 이세 개는 다 끝이 tav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여성형이라는 거. 네, 그거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흐마. 하흐마라고 읽으셨나요? 네, 호크마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발음이 하흐마입니다. wisdom, 지혜이죠. 그래서 끝이 헤이로 끝났어요. 여성형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tif eret, tif eret. 자, tif eret은 glory,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탑으로 끝났죠? 이 영광 또한 여성형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탁, 림, 릿. 탁, 릿. 탁, 릿. 자, 이 탁, 릿은 목적이란 뜻이에요. 목적. purpose, aim. 이런 뜻입니다. 유드, 탑으로 끝났죠? 여성형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훗, 마훗. 예, 멜락의 맴, 라멧, 카프. 이 어근에 왑, 그다음에 타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킹덤, 왕국이란 뜻입니다. 마훗, 왕국. 자, 왑과 타브로 끝났죠? 그래서 이것은 왕국은 여성형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여성형을 만드는 접미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 Hey, 그리고 top. 또더 세분화하면 그 you top, 그다음에 vav top 이렇게 끝나면 대부분 여성형이라는 거 오늘 배워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